사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렇게 아주 청승맞게 혼자 예,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고, 사실은 오늘 저희 집에 거실에 커튼이 없는데 이쪽에 어느 분이 커튼을 되게 싸게 주신다고 해가지고 예, 그거 받으러 왔다가 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예, 그녀와 함께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베이 쪽에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환장한 이유가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커버리 베이 좀 좋은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이제 학부모 분들은 굉장히 이쪽 지역을 예,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예, 바다가 보이는 예, 디스커버리 예, 비치 쪽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겨울철 홍콩은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데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 바다에서 수영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홍콩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리고 웨스턴들이 여기를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디스커버리 베이 선착장이 있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저기 멀리 예, 홍콩섬 센트럴까지 금방 갈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로 홍콩의 그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예, 분들 중에서 조금 고소득자들이 예, 많이 이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희망사항이 제 뒤에 보이는 저런 카트 하나 빌려가지고 이런 데 살면서 뭐 이렇게 전화 오면은 뭐 이렇게 전구 같은 거 갈아주고 이런 거 하면서 널널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수 있을지 네, 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장 오른쪽으로는 이제 레스토랑 식당가들하고 쇼핑몰들이 있어서 여기 사실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생각에 이제 홍콩에서 시위 중인데 지금 홍콩에서 시위를 한 번도 안한 지역이 여기 디스커버리 베이하고요. 그리고 홍콩 섬 쪽에서는 빅토리아 피크, 그리고 뭐 리펄스 베이, 뭐 스탠리 마켓 이런 데는 시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홍콩은 연말이 되면은 이제 길을 막아놓고 뭐 축제도 하고 또 이제 빅토리아 하버 쪽에서 레이저 쇼와 더불어가지고 불꽃놀이도 하는데 아마 올해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시위 여파 때문에 좀 우울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게 식당들하고 그다음에 쇼핑몰이 있는 광장인데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여름에는 진짜 덥고 습하기 때문에 예, 좀 각오하시고 오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이제 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예, 센츄리 21 예, 부동산에 가서 한번 눈을 그냥 가볍게 이 주변에 있는 예, 방두 개짜리 예, 아파트 시세를 한번 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좀싼 내부는 별로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평수가 1100 19스퀘어피트 한국 평수로 한 32평 정도 되는데 예, 가격이 홍콩 달러 1700만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예, 곱하기 150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매물은 월세인데요.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그리고 평수가 38평 정도 되는데 아마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홍콩 달러 월세로 5만 5천 불, 한국 돈으로 한 8, 900만 원 정도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콩이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면부는 예, 방두 개짜리 사이즈도 꽤 큰데 홍콩 달러도 600만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9억 정도? 예. 사이즈가 588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16평, 18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볼 아파트가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바로 앞에 테니스장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그리고 여기 소방서가 있고요. 그리고 한 5분 거리에 그 디스커버리 베이 버스 종점하고, 그 다음에
선착장이 있는 곳입니다. 199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조금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관리는 되게 잘 되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되게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도 할게 있다야. 지금 앞쪽으로 이제 바다도 보이고 뒤쪽으로는 이제 산도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과는 달리 이 모든 방에서 좀 조망권이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산도 보이고 거실 쪽으로는 이제 뭐 바다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뷰는 괜찮은데 좀 낡았네요. 좀 오래됐네요. 좀. 네. 주방이 오래돼가지고 여기를 방으로 하고 이쪽을 오픈 키친으로 하면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지금 이거 아이 록바 찾사 아이 록바오 사용 미자이 음바 591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창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예. 이 집은 인테리어만 조금 하면은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 집을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홍콩 달러 60만 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60만 불이면 거의 9천만 원인데. 네, 오늘 지금 제 머리 스타일이 좀 거지 같은데 제 뒤 아파트가 제가 좀 아까 본 아파트고요. 그리고 오늘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비슷한 사이즈의 6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가 됐는데 이제 가격이 홍콩 달러 690만 불. 그게 좀 싼 택이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 시세고요. 아무튼 이제 혹시 뭐 홍콩 쪽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 아까 봤던 집을 월세로 하게 되면은요. 홍콩 달러 2만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된 집 같은 경우는 2만 6천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4, 5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세고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 DB 왔다가 잠깐 부동산 시세 말씀을 드렸고, 예, 아무튼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은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주시면 제가 답글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